양예원 속옷 촬영 야동 사이트에 퍼져 성범죄 피해 고백. 비글 커플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양예원이 과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했다. 양예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꼭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는 내용의 장문의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양예원은 20대 초반 배우를 꿈꾸며 홍보하던 중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하게 됐다며 같이 일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아 한 스튜디오를 찾아갔고 예쁘다는 칭찬에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기를 한다니깐 프로필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고 감독을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그 말이 속아 실장이 건넨 종이 한 장에 사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양예원은 이후 촬영일이 되어 스튜디오를 찾아갔는데 실장이 문을 자물쇠까지 채워 잠그더라. 그리고 스튜디오 안에는 남자 20명이 카메라를 들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실장은 포르노에만 나올 법한 속옷을 입고라고 건넸다. 난 싫다고 했지만 실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20명의 아저씨들이 날 둘러싸고 한 명씩 포즈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촬영 후 3년이 흐른 5월 8일 한 야동 사이트에 내 사진들이 올라왔다. 심지어 남자친구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내 사진을 캡처해 보낸 사람도 있었다며 죽고 싶었다. 나뿐만 아니라 같은 스튜디오처럼 보이는 곳에서 찍었던 다른 여성들의 사진도 많았다고 호소했다. 또 그는 그리고 여기 오게 되는 여성들은 대부분이 피팅 모델 알바를 하러 왔다가 당하거나 블로그 등에 일반적인 사진들을 올려놓고 촬영 모델 구한다고 해서 왔다가 당하는 경우다라고 설명했다.